다 단합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기다리신 분도 계실 테고, 이 중에는 이제 그 소수가, 그런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모이신 거겠죠. 근데 제 생각은요,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이고 당장 방송을 볼수 없다는 것에 부하가 치밀어 오른 그 몇몇 시청자들의 그 농간에 물타기에 노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약하게 마음먹을 필요도 전혀 없었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블랙 때리면 되니까요. 예, 아이디 다 적어놨습니다. 싹다 블랙을 때릴 거고요. 예, 개미털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방송 잘 보긴 사람들은 딱히 불만 없거든요. 그중에 그 호철이라는 애도 블랙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솔직히 뭐 안 자고. 이게 맞나 싶은데. 그 풀영상에서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말을 애매하게 한 구간도 있었지만 분명히 1월로 하시겠다고 얘기한 사람 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휴방이 아니었죠. 예, 일요일 날 제가 좀 늦게 켰지만 어찌됐건 12시부터 해가지고 밤새고 이제 해 떨어지기 전까지 열몇 시간 했지? 16시간? 16시간? 예. 16시간을 내리연속 했는데 그거를 방송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시청자 수도 아니었을 뿐더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낮부터 유실 심쿵왕의 용안을 뵙게 되어 이감께 무량합니다. 도떼야, 100개 고맙다. 고마워. 도떼가. 아이고. 야, 보뚱이가 또 1000개를. 보뚱이는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낮에 보니 어떻게? 어떻게 왔어? 아이, 보통 고맙다. 진짜 너무너무 고맙네, 진짜로. 자리하겠습니다, 형님. 떼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뭐, 일단은, 근데 뭐 내가 당했다, 뭐, 어떻게 보면 참 그, 공지에 있었던 그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금 와주신 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이 정배도 아니었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분탕을 친 사람들,
일단 내가 애매하게 얘기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애매하게 얘기한 게 있었지만 풀영상 그러니까는 토요일자 방송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번 주는 일월화 이렇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일월화 쉬는 것도 아니라 일요일 날 어쨌건 여자 라이더분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라이딩 방송도 준비할 거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 방송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방송하고 화요일 날 쉬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적도 있었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일단은 제가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렇지만 공지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뭐 태도에 대한 지적 뭐에 대한 지적 그리고 최근에 풍선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배불러서 그렇다라는 등 여러 어떤 그런 잡음들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뭐 그냥 묵인할 필요도 없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은 전부 블랙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에 이렇게 맞물려 갖고 평소에 자주 보이고 그랬던 그런 팬 중에 하나도 민심을 보라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풀영상 다시 봤거든요. 예, 애매하게 얘기했던 구간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뭐 화요일까지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도 있었고 예, 마치 뭔가 줄 것처럼 해놓고 안 준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낮에 이렇게 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안 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 좀 마음이 좀 상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 나쁜 댓글만 달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개미털기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쳐내고 그냥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쉬라고 댓글 썼더니 닥치라고 했던 쪽지가 썼다고 그 쪽지 보낸 사람 아이디 좀 채팅창에 지금 바로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블랙을 하겠습니다. 안경 얹으니까 귀엽다. 마음 상하지 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또 절대 아기 코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한바치네요. 힘내십시오 형님. 그래 보통은 고맙다. 또 청계를 또 이렇게 진짜 고맙다. 진짜 우리 보통이가 이 시간에 올지는 몰랐네. 아무튼 이 시간에 키기를 잘한 것 같다. 쪽지 괜히 삭제했네. 유유힘니은 애영. 감사합니다. 100개 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방송 켜가지고 제 넋두리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저 예
위로나 드리려고. 예. 그런 예. 그러려고 온 건 아니고요. 아니요, 바이크 안 탈 거예요. 근데 그 아이유의 명언처럼 나를 굳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내가 최근에 이제 라이딩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방송으로 인정이 되건 인정이 되지 않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누구 눈치 보고 방송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방송 킨 게 되게 눈치 보고 방송 킨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뭔가 난 항상 고항 편이야. 힘내 아가 코트. 아 고맙습니다. 네. 트릉이야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예. 네. 일단은 속상해하는 거 보니 나도 똑당해 코트 입네. 아 이거 온팡진 코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 이제 진짜 말을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댓글로 다니까 너무 싫고 아 그리고 일단은 21일 날 알겠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냥 넘어가고 사실은 예 넘어가고 뭐 누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열심히 뭔가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인정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그 지금까지 방송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 그 모든 걸 막 부정해버리는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힘이 빠졌던 거지만 어쨌건 그 사람은 내 방송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었을 뿐더러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닉네임이었을 뿐더러 거기다 팬가입도 안 돼 있는 건빵이었을 뿐더러 그냥 그런 거였는데 아주 뭐 자그마한 그런 거에 자꾸 상처받고 상처까지도 아니야 사실 그냥 좀 거슬렸던 거지 기가 차고 어이가 없지만 뭔가 내 방송에 큰 어떤 그 기여도가 있는 그런 팬들의 소리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게 맞고 사실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죠? 제 방송 인생 중에 아주 그냥 먼지 같은 시간들이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리일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이번에 조금 공지 댓글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공격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댓글 달고 그런 거에 막 동조해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뭐 굳이 신경 많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방송을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방송하는 시간에 네. 아 우리 또 아니 자꾸 이거 감성팔이 하려고 킨 건 아닌데 예 네. 감성팔이 하려고 킨 건 아니었는데 아 보뚱이 너무 고맙다. 아 보뚱이가 또 이렇게 3,000개나 싸줬으니까 냉면이나 시키자. 낭면 하나 좀 빨자. 낭면 좀 시키라. 예. 물냉면이죠? 낭면 좀 빱시다. 예, 낭면 좀 빨고요. 예. 아, 사실 좀 피곤합니다. 예, 많이 피곤해요. 이 시간에 켰다가 또 몇 시간 못 자고 또 이렇게 또 11시 또 켜가지고 또 할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가 좋네요. 언제나 항상 수요일이 좀 나한테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약간 남들에게 월요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덧 업무처럼 다가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쉴 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예, 막 재밌게 놀다가 뭔가 이제 좀 업무가 많네요 이거는. 예, 방송이 아무리 즐겁고 취미고 나랑 잘 맞고 내 성향이랑 잘 맞고 이걸 10년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긴장감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업무가 맞겠네요. 그 낭면 좀 빨고요. 예. 뭐 이제 신세한탄 그만하겠습니다. 아우 지겨워 씨발. 리나 어서 왔나? 근데 이 쉬면서 그 풀영상에 저 풀영상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확실히 방송을 안 하면 풀영상을 많이 봐주는 것 같아. 그동안 모아놓은 풀영상 다 지켜보는구나. 예. 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블랙 당한 그 댓글 나쁘게 썼던 사람들은 좀 느껴봐야 돼. 느껴봐야 돼. 뭘 느껴봐야 되냐? 다른 방송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은 개 취급 당한다는 거 느껴봐야 돼. 진짜 나는 그냥 솔직히 블랙 당하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싫은 거니까 내가 손절하는 거잖아. 보통 시청자들이 손절하거나 그러는데 이건 내가 손절하는 거니까 그 손절의 의미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평양냉면은 배달이 안 돼요. 예. 코트 형도 피곤하겠다. 일주일마다 사건이 터짐. 이건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사건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 아닌가? 그치? 하나의 해프닝이지 이거는. 이걸 뭐 사건이라고까지 얘기할 그게 있나?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뿌리 뽑아야 나중에도 내가 쉬고 왔을 때 잘 쉬었어 코트야? 이번 주 잘 해보자 이런 좀 뭔가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그런 애들은 그냥 진짜 티눈 뽑듯이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 뭔가 이상하게 수요일마다 이상하게 분위기가 변질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 나는 진짜. 아니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사람인데 맞잖아. 맨날 방송 켜놓고 CCTV 마냥 어떻게 살아. 그건 맞잖아.
물라면 드시는 거 같죠? 아니면 그냥 저기 할까? 저 뭐야 그냥 경인면으로 가서 먹을까? 아 나 평양냉면 개 땡기네. 여기 양면에서 찾았어요 제가. 뭘 찾았어요? 냉면장인지.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아니야. 야 내가 갈게. 내가 바이크 타고 혼자 갈게 그냥. 아니요. 가시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뭘 장인집을 찾았대. 아니 여기 리뷰가 좋아가지고 여기 막 회냉면도 팔고 그러네요. 아. 아니 차 타고 가야지. 피곤한데. 아 맞다. 나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근데 안 키는 시간에 키니까 시청자 존나 안 차네. 족같네 진짜. 안 키는 시간에 차니 안 키니까. 죽을게요. 아 있어봐. 그리고 나는 있잖아요. 어떤 시간에 방송을 해야 개백수라는 말이 안 나올까 시청자들한테. 사실 인방을 보는 시간이 길면은 길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직업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를 하면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지. 자꾸 뭔가 뭐 새벽에 키고 뭐 언제 키고 한다 그래서 뭐 개백수 전용 방송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기도 해. 그 시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언제 키겠다 하는데 아니 씨발 언제 키라는 거야 대체. 나한테 12시 킨다니까 개백수 전용 방송에 지랄하라고. 아 씨발.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 뭐 핸드폰? 네. 내 안방에 있어. 네. 삼각대.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삼각대는 바이크에 있어. 그런 말 근데 사실 한 사람들도 그때뿐이지 뭔가 그냥 흙이듯이 이렇게 부정 뽑는 사람들 특징이잖아. 맞지? 그때 그냥 어? 내가 이런 댓글을 썼었나? 막 이런 데잖아. 지가 악플 쓴지도 모르고 지가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거에 맞는 사람은 되게 심각해지고. 코트야. 이게 되게 먹으면서 보는 중인데 이어폰 끼고 바퀴 최대로 낮춰서 보는 중이야. 이게 되게 소모적인 거야. 사실 그냥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서 이런 거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로 뭔가 나한테 꽂혀있고 막 진짜 뭔가 나를 교정하고 싶으면 지금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라도 하겠지. 근데 지들 당장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오늘 방송이 없으니까 그거에 심술이 나가지고 그렇게 족같이 댓글을 달아놓고 잘 시간 되면은 어떻게든지 다른 걸로 시간을 소모하고 자빠져 자는 거지. 지금도 이 시간도 내가 12시 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거 같아. 코트야. 안 와나 지금 할 짓거리 없는데 방송을 안 해? 요거 쓰면 되겠다. 맞죠? 거기다가? 네. 연속돼요. 되네. 맞아. 그거 전에 샀던 회사랑 똑같은 회사 거야. 그러면은 오늘 낭맨 빨러 갑시다. 예. 낭맨 빨러 갑시다.
청양 낭면. 예. 이따 낭면을 좀 먹도록 하겠고요. 내가 어쨌건 11시까지 11시에 방송을 이제 키니까 그때까지 그래도 양질의 수면의 질이 좀 그게 되려면은 보장이 되려면은 7시간 자야 돼. 7시간. 지금 한 2, 3시에 가야 된다. 그게 맞죠. 7시간은 자야 돼. 그러니까는 그게 맞지. 맞아. 그게 맞아. 아니요, 좀 이따가죠. 뭐, 방송 켜갖고 얼마 가통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동 방송하면서 낭맨 빨러 간다 그러면 너무 방송이 이게 씨발 방송입니까? 그래도 인방인데. 예. 여러분들 좀 가통은 해야죠. 가통의 시간을 가져야지. 12시 켰습니다. 일단 뭐 2차 공지 수정했을 때 예. 12시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예. 아, 그 여러분이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여러분이 되게 흡족하셨나봐요. 다시 보기 링크 드렸는데 싹 다 보셨나봐. 보시고 나서 너무 즐거웠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분도 존나 바창인 게 월요일 날 저희가 헤어졌잖아요. 어제 화요일 날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까봐 연락을 못했다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또 강화도 갔대요. 아는 지인들이랑 바이크 타고. 예. 진짜 바창이야. 씨바창. 그래서 아 그러셨냐고, 연락하시지 그랬냐고. 근데 어차피 내가 그 시간 잤을 거라고. 다음에 한번 가시죠. 얘기했어요. 척하면 척이지 바창이 뭐야. 뭘 굳이 물어봐. 그렇고 또 이제 그 안양에 이제 그 라이더 카페 중에 존나 유명한 그 커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사장님이 그 여러분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 2만인가? 아닌가? 인스타 구독자 2만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되게 이쁘시고 그런 분을 좀 이렇게 좀 소개를 이제 해주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서 나중에 소개를 좀 받고 다음에 또 여러분이랑 한번 또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그 내일 모레 이제 그 공방이 아니 뭐 하루 전에 연락을 주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예, 까라면 까야죠. 파트너 비제이니까. 네, 계약 조건이 그러하니까.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내일. 네, 21일인데 원래 20일 저녁 7시로 배정이 됐어요. 공지가 포스트 안 떴니? 달라고 했어요. 공지를 따로 띄워드릴 거고요. 내일 이 7시, 내일 저녁 7시. 네. 방송 내용에 대한 토론 주제는요 바람을 피는 이성입니다.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상관없죠. 바람을 피는 이유, 인간은 왜 바람을 피는가? 예. 뭐 이거에 대한 주제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실수는 예. 그만. 진짜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또?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 뭐 내일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역행분 한 분 또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 닭백숙 같은 거 좀 먹으러 가고 이제 좀 같이 저 이렇게 좀 여러 코스로 이번에는 이제 그 바이크가 아니라 차 타고 그러니까 좀 여기저기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기획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내일입니다. 원래 내일인데 내일 약속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지금 원래 금요일이 공방이고 목요일이 그건 이제 그 역행분이랑 방송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같이 치고 내일 저녁 방송을 못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인정욕구 존나 또 차올라서 예 뭔가 열심히 했다는 뭔가 정당화 시키려고 걔 무리해 가면서 수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방까지 한 다음에 내 개인 방송까지 싹 다 그렇게 열몇 시간 때리고 다음날 또 방송하고 쉽지 않은데요. 코트야, 지랄 하지 마시고 몸 챙기면서 하세요. 어제 휴방공지 난리치던 애들 백수들이라 이 시간에 잘 텐데 왜 켰노? 그러니까 씨발 내가 당했어.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씨발 그냥 밀어붙이고 아니 씨발 니들이 방구석에서 욕하거나 짜증내면 어쩔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병신들아 이러면서 그냥 개무시 까고 그 새끼도 블랙했어야 맞는 건데 괜히 이 시간에 켜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공지를 왜 올렸냐고? 혹시라도 11시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있잖아. 공지 댓글 닉이랑 지금 참여 비교해보지 얼마나 있는지 이미 검증 끝났고 이미 그 인간들 그냥 지들 비는 잉여 시간대 내 방송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루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이 깨져서 당장 불만 표출하는 원숭이 마냥 툭툭 내뱉은 건데 그거에 내가 박혀갖고 지금 이 시간에 킨 거야. 병신같이 나이 처먹어서 그런가 봐. 일장 일단이 없네. 이번 달 말에 살려고요. 부러울 게 뭐 있냐? 인생 처참데. 다들 내 나이 때쯤 되면은 그래도 돈 조금 모아놨겠지. 흥청망청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1억 넘는 차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야 그냥 집에 짜장면 먹자. 짜장면 시켜라. 아씨발 나도 존나 귀찮다. 아 짜장면이나 먹자.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르게 배달되는 곳이 최고야. 복성룸가? 내가 최근에 시킨 데 거기 괜찮아. 맛이 있어야지. 맛이 맛있다고. 코트야. 어 오히려 좋아. 천왕성 아니에요? 천왕성인가? 어, 전으로 가야 돼요? 어, 천왕성인가? 가장 최근이면 천왕성이에요. 거기 말고 뉴욕 반점 거기다 시켜. 뉴욕 반점 맛있어 거기. 황후 아니에요? 어? 황후 최근에 시킨. 뉴욕 반점. 어, 황후 황 거기 맞아. 예, 황후가 메뉴에 있어요. 황후 할게요. 아니, 뉴욕 반점 해. 뉴욕 반점 거기 맛있어. 그거 거기가 지금 열었어. 양장피랑 짜장면이랑 양장피 S로 할게요. 너 먹고 싶은 거랑 하나 시켜라. 28,000원. 짜장면 유니 말고 일반이죠? 삼선? 유니? 여기 일반이 유니 짜장이네요. 유니 짜장 곱빼기. 유니 곱빼기. 아 곱빼기 하지 마. 유니 보통? 아니 곱빼기. 유니 곱빼기. 어. 양장피에다가 그렇게 시켜라. 어제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제 공지 이야기는 이제 끝. 그만. 예. 이미 제가 뭐 전달 드릴 사항은 다 전달 드린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저기 예. 나쁜 새끼들 해놓고 내가 지금 다시 보기 저장했거든요. 예, 보라 그러고 지금부터 이제 저 뭐야 먹방 기다리면서 가통하면 되겠네. 예. 20분 걸린답니다. 아 이젠 진짜 밀어붙일 거야. 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변수가 생겨도 내가 말하는 그 변수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면은 그 새끼들이 꺼지는 게 맞지. 좀 극단적으로 내가 표현하긴 했지만 그게 맞지 않아? 씨발 왜 내가 집 끌려다녀야 돼? 내 방송인데. 더군다나 방송이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면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내 방송에 크게 막 불만 갖거나 그런 적 없었어. 그게 싫었던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뭐 웅이 뭐 뭔 일이야? 뭐 저 최근에 뭐 이렇게 내가 너무 오슈를 안 해서 그런지 어제 저거 된 거야. 뭐 여친은 뚜껑 팬 거야? 뭐 그냥 뭐 피가 나왔다 그러는데 뭐 본인 맞다고 일단 커뮤니티 글 올렸고요. 뭐 다른 내용도 있다고 정리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제대로 된 해명을 하려고 하나 보네. 오늘 나중에 저녁에 그래 이런 건 중립기어 박아야지. 중립기어 박아야 돼.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씨발 평소 보지도 않는 새끼들이 막 돌 던지고 남욕할 때는 아무튼 하여간에 몰라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알바노야. 알바노지. 뉴스에 나오는데 120만 유튜버 먹방 유튜버가 며친 집 열쇠공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가서 폭행했다고. 이번에 또 관상충 안 나오냐? 나와요. 또 관상충이 네. 또 등판해. 지겹다 이제. 착하게 보는데 다시 보니 뭐 득대라면서. 지겹다. 진짜 십센징이란 말이 그대로 나온다. 이건 십센징이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다.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진짜 추접스럽고 졸렬한 민족이야. 이때 되니까 갑자기 일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내일 할 줄 알았다. 관상이 예사롭지 않더라. 어우 지겨워. 지겹다 지겨워. 고사장 나 이것만 쏘고 잠깐씩 볼게 힘내.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관상 개소리야. 뭘 관상 개소리야. 관상 중특. 범죄자들 몽타주랑 위인들 몽타주. 그러니까 일반 시민 중에 뭔가 되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희생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몽타주 다 걸어놓고 그 중에서 범죄자 맞추라 그럼 못 맞춰. 그 선생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백라인의 선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히히티 너도 말 이쁘게 해라. 베르나르 개 씨발려나 관상들이 그만해라. 난 너 같은 새끼도 싫다. 내가 좀 뭐라 그랬다고 거기다가 씨발려나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할 그 주제가 되냐? 병신 새끼야. 아 꼴보기 싫네. 아이 또 실내 방송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인류에 점점 사라지네. 아 밖에서 인류에 야무지게 채우고 왔는데 아 또 오늘부터 인류애를 계속 잃어가는 시간을 갖겠네. 아
지겹다 이제. 맞아.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이게 연속이지. 인생 연속. 인류의 소멸의 시간.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번 주 성적 창단 가질 수 없너지? 네. 왠지 쎄하단 말이야. 다른 거 없어? 지금요? 아, 그러니까 다른 거 대체할 만한 혹시 그런 게 있냐는 거지. 그대라는 사치. 그대라는 사치? 예. 네. 그대라는 사치가 뭐 아싸리 도 날 것 같은데. 임창정 버전 말하는 거 아니야? 한동근 버전이야. 어? 한동근 버전이야.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가질 수 없는 너. 샤반영이 그렇게 막 너의 이름을 부르고 이거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너의 번호를 누르고 어 전상근 보다는 좀 한 티어 낮은 듯한 느낌? 인지도나 이런 게. 그냥 아싸리 한동근 노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번 주는. 게다가 다 아는 노래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지겹다고 하는 애들은 그냥 다 또 부정 뿜어내는 거고. 부정 호르몬 그 잡채인 새끼들. 바꿔라 랄프야. 그게 네. 맞다. 어 내가 봤을 때 그게 맞아. 그리고 사실 가질 수 없는 나 하면 보통 김현우 떠올리잖아. 그리고 카페에서도 그거 그냥 그 북부노인인가? 일마 아 너무 오늘 운동 완료 삭바람 미트치기 첫 촬영 뭐 해갖고 식단표 올리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좀 보기 싫더라고. 어 그냥 SNS 하라고 얘기했고. 아 이런 걸로 또 팬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아 너무 보기 싫어. 자기 개인사 올리는 사람들 SNS 올리면 SNS를 하면 되잖아. 어 그 주체가 카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려선 안 될 것 같아.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는 굳이 꼭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뭔가 내가 관종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좋게 얘기했어. 그냥 SNS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어 나보다도 자기 근황이나 오늘 했던 일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보다도 더 많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 여긴 내 팬카페인데. 어 모르면 그럴 수 있어. SNS 아무도 안 봐준단 말이야.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존목의 그 지름길이야. 어, 존목질은 막는 게 맞지. 예. 정말 혐오스러운 짓이지. 예. 난 좀 어떻게 보면 일찍 깨달았어. 어, 그 십몇 년 전에 그 걔네들이 워낙 병크를 많이 터뜨려갖고 지들끼리 사귀고 헤어지고 지랄병을 하고
헤어졌다고 씨발 별풍선 환불해달라고 우리 집 앞에 찾아오고 새벽에. 미친 인간들 진짜 싫다. 뭔가 지금 그런 환멸하는 일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막 되게 많이 겪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 지겹더라고. 존나 옛날이야. 누군지 여러분들 아예 모를 거고. 맞아. 나도 이제 그런 좀 데이터가 쌓여서 그런지 진짜 뭔가 좀 존목질하는 그런 기류가 포착이 되더라고. 그 북부노인이라는 애가 글 썼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달리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뭐 하는 질문이겠지만 이게 참 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쁘게 대해야 될까? 눈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눈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또 은근히 또 다혈질이라서 눈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 모르겠어. 참고 누르고 얘기하지만은 내뱉으면 앵간한 코빡이들 다 오케이 해. 그 외는 걸으면 땡. 그 말도 맞지. 근데 내가 참 느끼는 게 뭐든지 사람이랑 이렇게 부대끼는 일이 됐건 그런 환경에 이제 그 사람한테 많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 정말 인내심도 늘고 좀 사람 보는 눈도 좀 늘고 눈치도 늘고 영악해지고 그런 뭔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배우게 되는 대처법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느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이제 고립시키잖아. 수많은 자연인들이 그랬었고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수많은 자연인들이 그랬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 자연인 정도까지는 아니,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만 자연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밥 벌어먹는 일 포함해서 이 모든 행동의 반경이 타인이 없는 그런 노출이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더라. 자기 작업실 있고 거기서 자기 뭐 이렇게 하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랑 안 맞추려면 얼마든지 안 맞출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조용해. 되게 조용하고 말 수도 없고 그래. 경계하는 의미에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다. 짠치기 아까부터 좀 거슬리는데 너 좀 불러도 될까? 짠치기야? 네가 네 운명을 정해라. 모르겠다. 날이 좀 더워져서 네가 더위를 처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인데 이것조차도 집중 못하고 산만해져가지고 말이 기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해버리면은 어디 방송을 하겠니?
너같이 지능 낮은 새끼들 데리고. 대답해봐. 네가 네 운명 정해봐. 어떻게 할래? 어? 말해봐. 응? 스미마셍. 귀여우니까 봐줄게. 닥쳐 이 병신아.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고 10초 이상 뭐 집중 못하겠으면 넌 ADHD고 어? 전두엽 녹아가지고 더 이상 어? 전두엽 튀겨먹은 새끼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좀 입 다물려면 입 다물고 있고 그래라. 아까 내가 그랬잖아. 눈치 없는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딱 너야 이 개병신아. 죽어. 다 왔어요? 네. 존나 빨리 오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쏟아내는 이게 독일까? 아니면은 어? 뭘까? 욕일까? 난 진짜 난 독을 쏟아내는 것 같아. 모아놓고 있다가 질려버린다. 안 맞는 새끼들이랑 이렇게 한 공간에 있으면 이게 내 쌍이라고 하지만 양장피가 나도 원래 양장피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은근히 난 탕수육보다 양장피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진짜로 언제였던가? 아무튼 뭐 그냥 이거저거 막 시켰는데 양장피를 시켜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라. 예전 우리 엄마 집에서 시켜 먹었던 것 같아. 급하게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뭐 좀 먹자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다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때 양장피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술안주로 좋겠다. 맞아 진짜 술안주는 대체적으로 다 맛있어. 술안주는 대체적으로 다 맛있어. 뜨거운 이것도 양장피 그거예요? 양장피 시원하지 않나? 양장피 뜨겁지. 소스도 겨자 소스가 있고 소스가 있고 약간 뜨거운 그 약간 간장 베이스로 된 소스도 있어. 예, 비비지 않고 옆에다 따로 해줄게요. 아니 그 뜨거운 거랑 할 거 일단 비벼놓고. 예. 아니다 비비지 마. 예, 그게 비비... 뭔가 좀 보기가 더 좋을 거야. 예, 예. 이번에 그리고 이제 그 탁상도 바꿨어. 한 옛날 유튜브 시절 때부터 쓰던 탁상인데 그 식탁인데 식탁을 좀 바꿨어. 코트야 식사에 보태 쓰십시오 형님. 그래 고맙다. 수수료 떼고 하면은 770원 정도 될 거야. 고맙다. 식사에 보태쓰랜다. 짜장 비벼드릴까요? 귀엽다. 비벼드릴까요, 짜장? 일단은 내가 최대한 내일 체력을 끌어다 쓸게. 아메리카노를 5잔 마시더라도. 그래서 낮에 이제 오전에 하기로 했던 그 여캠이랑 그 저 방송하는 거 그리고 공방 그리고 저녁 때에서 집에 와서 솔방까지 이거 다 마무리 짓고 다음 날도 지장 없게 또 금요일 또 방송 야무지게 하고 토요일 날 하고 또 일요일 날 하고 그러면서 또 월화 딱 쉬고 아무튼 최대한 끌어다 써볼게. 근데 하다하다 안되고 내가 뻗치면 내가 퍼질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내가 호소를 할게.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내가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한 거야. 이거는 중의적인 표현이야. 어.